뭔가? 네, 우리가 흔히 먹는 먹거리 중에서 혈관 건강에는 정말 독이 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 네. 퀴즈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터. 뭐죠? 아가씨. 버터. 그다음에 라면. 네. 그다음에 믹스드 커피. 다방 커피. 아가 커피 엄청 드시더라고, 다방 커피 보니까. 근데 이게 믹스드 커피가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 콜드브루를 만들어 먹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버터가 말하자면 포화지방이 많고 라면은 역시 짜잖아요. 네네. 나트륨도 많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믹스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거기 트랜스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림에 그거는 아니고 우유 같은 거 타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 있으니까 네. 결론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콜드브루 집에서 직접 건강하게 만들어 드셔라. 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자연스럽게. 네. 네. 자, 그렇다면 혈관 건강 관리에서 네. 먹으면 좋은 식품 뭐가 있는지 송원장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양파 냄새가 계속 나는데 닦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눈가가 촉촉하시더라고요. 네, 예, 양파하고 블랙 커넌트예요. 네, 양파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이제 오장의 기를 조화롭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네네. 이 시스틴 유조체가 있어요. 이게 몸 안에 있는 그 혈전을 좀 용해시켜줘서 혈행을 좀 이렇게 활발할 수 있게 해주고 블랙커넌트 같은 경우는 그건 처음 봐요 블랙커넌트 예,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폴리페놀 같은 이제 항산화를 시켜줄 수 있는 약간 그냥 보기에는 블루베리 예예 베리류입니다. 요건 간 거고요. 네. 그렇게 분말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항산화 효소들이 많기 때문에 면역력 증가나 또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이 두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양파를 드실 때 네. 너무 팍 익혀도 짜 먹잖아요. 네네. 그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살짝 데쳐 먹는 게 굉장히 좋고 생은 어때요? 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 생은 먹어도 되는데 속만 안 쓰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양파와 블랙 커런트라는 음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치유비책. 네. 이원정님. 네. 촉작 공개해 주시죠. 초기 예방. 아까 16세부터 혈관 건강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쇼니처럼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갖다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송원장님. 전 김액상통입니다. 김액상통. 예, 김액상통 원래 이제 굉장히 절친한 사이, 그다음에 말을 안 해도 아는 사이 이런 뜻인데 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 맥은 혈관. 그래서 기맥 둘이 이제 같이 잘 컨트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골라봤습니다. 네.